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오셨을까요? 예요. 김유원님, 안녕하세요. 준의 서울여행님, 닉네임 뵀어요. 예, 댓글에서 자주 뵀어요. 안녕하세요. 변금기님,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다. 8번 들어오셨는데요? 자, 조금 제 소리 좀 낮추고. 조금 사람들 들어오는 대로 시작할게요. 오늘 뭐 하는 건지는 혹시 보셨어요? 또 늘었네요, 그새. 방금 8분이었는데, 10명 또훅 넘었어요, 12분. 오늘은 경진월. 경진월 할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혹시 제 목소리에 뭐 잡음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먼저 발견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오늘 조금 색다르죠? 예전에는 막 칠판에다가 제가 글씨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전자칠판 형식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좀 줄여놔서 제 눈에는 잘안 보여요. 대신에 전자칠판을 제가 좀 크게 해서 보고 있는데, 보시면, 일단 저희가 경자 지금 연도잖아요. 경자년이 이번에 굉장히 세죠.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3월달이잖아요. 현재는 김요일이에요. 근데 김요일이 3월 5일 경칩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거 양력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양력 3월 5일 이때가 경칩이에요. 이때부터 김요일이 쭉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냐면 충분히 3월 20일인데 요거 쑥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 4월 언제까지냐면 4월 소에 4월 4일이라 그래요. 4월 4일에 이때가 이제 청명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청명이고 시간으로는 이제 16시 37분까지 저희가 이 청명 딱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진이라고 제가 지금 미리 적어놨죠. 이 경진월이 들어옵니다. 이 경진월은 또 언제까지냐면 스타트는 4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아직 좀 멀었죠. 근데 저희는 미리 알고 싶단 말이에요. 경진월이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경자년에 경진월이기 때문에 이 경경이 여기 보시면 종 모양처럼 생긴 글자가 두 개가 지금 만난 거예요. 글자만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떼잖아요. 이 경이 경금이거든요. 얘들은 굉장히 거친 금이에요. 거친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만났잖아요. 경자년에 경진월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좀큰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비라던가 구설이라던가 드러나는 일들이 좀 세게 드러나겠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스타트된 게 4월 4일부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한 달이 30일이니까 아이고 전자칠판이 요게 좀 그래요. 5월 5일 어린이날 양력이에요, 역시. 이때가 신사월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월 5일까지 진행이 될것 같고, 이때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 9시 50분까지 요 경진월의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진월 흐름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30일이니까, 일단
인 기묘월이 간목이 10일이 있었고 을목이 20일이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4월 4일 앞에 가서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경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을 품고 있는 토인데 30일이 다 똑같진 않아요. 이제 맨 처음 들어오는 게 일단은 며칠 정도 들어올 거냐면 9일 정도. 요건데 7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9일 정도가 을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개수예요. 개수가 들어오고 요건 좀 짧습니다. 3일 정도.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피크인데 요건 18일. 요게 12일이었으니까 나머지가 18일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무토예요. 아 깔끔해요. 소리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혹시나 해서 핸드폰 지금 옆에 놔두고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채팅창에 지금 눈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정신 딴 데가 있으면. 가끔 제가 딴짓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채팅창을 가급적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편집해서 제가 또 따로 올릴게요. 이 실시간 방송 채팅창은 그래서 채팅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서 지금 녹화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채팅창은 나중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죠? 경경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좀 경진월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경진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괴강이라고 하세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께서 남자들은 저는 별 걱정 안 하는데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글자가 있거나 비슷한 글자들이 또 몇 개가 있거든요. 경진뿐만이 아니라 경진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적어놨게요. 경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경술이라고 또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서 지금 펜을 빨간색으로 적어가지고 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는 건데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진하고 경술 그리고 또 이제 몇 개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임이라는 글자거든요. 임하고 임진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일주예요.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임술. 임진, 임술 지금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일간 중에서 요것도 이제 똑같아요. 무진하고 이렇게 무술. 이렇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 여섯 개의 일주를 가진 분들께서 괴강을 많이 상담을 받으실 때 언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주로 뭐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남편이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사고가 일어난다는 둥.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경술이나 이렇게 경진이나 이렇게 진이나 술을 깔고 계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뭐 식구들이 어떻게 되나요? 저 때문에 뭐 가족들 수명이 짧아지나요? 막 별의별별별. 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머릿속에 넣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주를. 네, 전 되게 안타까워요. 막 뭐 무슨 저주를 받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런 개념 자체를 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이게 경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궁합무용론이라고 하는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영문관 야화라고 하는 류충엽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그 책에 원래 제가 좀 올리고 싶었던 영상이 뭐였냐면 언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언참이 저주하고 똑같아요. 사주는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타고났다. 자기 성격이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성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에요 라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지 뭐 이것대로 해서 수명이 짧다는 둥 이것 때문에 뭐 누구를 잡아먹는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럴 거면 차라리 사주 보지 마세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 러브타로님 안녕하세요. 안 바쁘세요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글자들이 괴강이 있는데 하필 요 괴강 글자가 왔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괴강이 딴 게 아니고 경금을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토가 인성이거든요. 근데 인성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방금 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고라던가 변화, 주로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는 글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진이잖아요.
경자년의 경진이에요. 그래서 자진은 저희가 그 사주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신자진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모였을 때 크게 냉기의 흐름으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이 신은 원숭이 글자고요. 이 자는 쥐 글자고요. 이 진은 용 글자예요. 이 세 개가 모였을 때 제가 지금 물 숫자를 썼잖아요. 물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냉기, 냉기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지금 크게 물 운동이 일어나고 위에는 쇠끼리 부딪히잖아요. 거기다가 연과 월이에요. 저희 사람의 만세록으로 봤을 때는 연과 월의 자리는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사회에서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요구받는 글자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지금 운세를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자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일간이에요. 제가 지금 왼쪽에 적었던 것들은 날짜 위에 있는 글자, 즉 본인 글자들이라는 거죠. 이 중심에서 봤을 때 경자년의 경진월이 어떤 흐름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학식이 풍부하셔서 딱 FM대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격곡을 아주 풍부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저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연식이 훨씬 뒤죠. 근데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다르진 않아요. 아, 자, 이번에 경진월이 들었잖아요. 이 일간을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괴강이라는 글자를 언급드릴 만큼 경진이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분들. 무엇이냐? 일간 빼고 자기 태어난 날짜 아래에 있는 글자. 이게 년, 이게 월, 이게 일, 이게 시예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 날짜, 일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를 저희가 일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혹시 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축을 가지고 있거나, 저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 소축자를 제가 지금 적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진월이 되면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얽혀서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나 봄이 현재 정월에 인월이 들어왔었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 시간대는 묘월이고,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한 달 뒤의 시간이 진월이란 말이에요. 임묘진의 목기운을 마무리 짓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바로 진월이거든요. 이때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해자축 일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일간들보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일주별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차피 일주는 그냥 띠운세로 하거나 일주별로 또 제가 좀 올리고 있죠. 신축년 거 지금 미리 올리고 있잖아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축년, 신년운세 거기 들어가서 따로 좀 봐주세요. 네, 제 재생목록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냐고 궁금해하실까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경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아직도 언급할 게 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드로잉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거라서 좀 삐뚤삐뚤해요. 이해해 주시고요.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진월이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게 편인이죠. 편인이고, 경금은 가을에 원래 가장 왕성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신유술에 가을에 가장 왕성하고요. 겨울에는 조금 시들어요. 상해요. 예, 병사묘가 되고요. 그리고 임묘진 때는 봄이잖아요. 이때 절태양이 돼요. 그래서 임묘진의 절태양. 여기서는 양지가 되거든요. 즉 편인. 경진월은 경금 이걸 들어가기 전에 편인의 글자를 깔고 있는 부분이고 양지가 들어온 달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네, 전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것, 마무리가 된다거나 어떤 결실을 얻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 아직 멀었고요. 성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동안 활로가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변에서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리고 그동안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리고 좀 자라 있어요. 성장이 돼 있다는 거죠. 시험이 미뤄졌던 분들 계시죠? 인월달 또 묘월달 지금 묘월이잖아요. 이때 원래 시험을 쳐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월에 가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미뤄졌던 거, 뭐 개강이 미뤄졌던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목에는 그걸 언급 못해요. 유튜브에 지금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수로 보게 된다면요. 원숭이 글자인 신월, 즉 작년 가을부터 이 기운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진월까지일 거예요. 수의 기운이 가을부터 겨울의 글자인 수가 시작이 돼서 겨울을 거쳐서 봄에 이제 죽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진월에는 일단 급한 거는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름에는 또 다른 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자년 기운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것은 진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명리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7, 8이 너무 어지럽죠. 제가 하나 더 좀 열게요. 지저분하니까. 네, 깨끗한 거 하나 더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목부터 한번 볼게요. 저 어떻게 운세 보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옆에 이렇게 간목을 적어요. 자, 이거 보고 하면 돼요. 간목분들은. 그러면 지금 경금 들어왔죠? 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뭐가 들어왔나요? 현관 들어왔죠?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지는 뭔가요? 재성이 들어왔죠? 현재죠? 맞죠? 이거는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묘진의 진이거든요. 그러면 쇠지예요. 왜냐면 봄에 가장 왕성하거든요. 이 간목 글자 같은 경우는 봄에 가장 자기 기운이 세요. 인일 때 걸록지고 묘일 때 재왕지고 진일 때 쇠지예요. 12연성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아 무슨 운이다라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되세요. 일단 편관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들어오면 이게 정관하고는 좀 다른 게 편관은 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 꼭 남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한자가 좀 그렇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식의 일도 해당이 되고 또 직장에서의 명예와 관련된 일들 이게 긍정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부설이라든가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 탐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은 간목분들이 어떤 운이 편관이 되냐면 요거는 이제 남편이나 남자친구 요런 남자운도 볼 수 있고 또 현재는 저희가 일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은 일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 관련해서 이 일들이 잠깐만요. 네, 채팅창에 뭐 자꾸 떠가지고 봤어요. 네, 직장에 관련돼 가지고 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소문이나 부설. 편관이기 때문에 이게 치우칠 편자의 관이에요. 나를 억압하는 글자거든요. 이게 간목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유일하게 제압을 하는 글자죠. 잘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진월이잖아요. 진이 흐름이 있다 그랬죠? 을목에서 9일 정도 있고 개수가 3일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토가 이렇게 나머지 18일 정도겠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진짜 월운세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근데 흐름 자체를 한번 보시죠. 일단 9일 정도는 간목 입장에서 겁재가 들어왔죠. 그러면 좀 고전을 하겠죠. 현관으로만 보자면. 그러면 개수 입장으로 이 개수가 들어오니까 개수는 뭡니까? 인성이죠. 예, 인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을까요? 일단 밑에서는 재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금전에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관적인 부분이 일단은 크게 들어왔고 쇠지니까 쇠라는 것은 내가 뭔가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내가 수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나랑 관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또 동업자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일을 부리고 있는 아래 직원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로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요. 수습을 받아요. 이게 4월 달의 운세예요. 4월 경진.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월 초에는 조금 고전을 맺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3일 정도는 너무 약해서 잠깐 지나갈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약간 냉기가 들어오니까, 갑목일관 분들께서 좀 서포트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보면 9일 시작이니까, 4월 4일부터 4월 9일을 더하면 딱 보름 전에, 한 2, 3일 전부터겠네요. 그다음에 무토가 시작되겠죠? 무토가 시작되면은 재성이니까 움직이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고 큰 변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 사업의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SOS를 칠 수도 있어요. 재성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싸워서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전반적인 4월의 흐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목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장 자체가 좀 회사에서 시끄러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시고, 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내가 벌린 일들을 수습을 해주니까 긍정적이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을목도 한번 볼게요. 자, 칠판 지저분하니까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뻗을 때가 있는데 좀 긴장이 돼요.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건 아니라. 자, 을목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잘못 열었네요. 잠깐만요. 다른 거 열었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번에 갑목했고, 이제 을목 볼게요. 을목분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오른쪽에 요거 상생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경금이 들어왔죠? 예, 경진이니까. 그러면 관성은 관성인데, 이거는 정관이 될 거고요. 요렇게. 그럼 을목 입장에서 볼 때는 진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재성이죠.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갑목하고 운동이 반대거든요. 관대지라고 봅니다. 정관이 들어왔는데 정관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관이니까 일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남편 혹은 남자친구 이런 일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식, 일에 대한 어떤 명예 또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뭐 승진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금 일적으로는 상승하는 일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자식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앞에 편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간 좀 달라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제가 운 쪽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좀 어지러운 거 지울게요. 보시면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진월이잖아요. 진월이면 제가 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대는 뭐냐면, 저희가 태어나고 자랄 때 장생이 있고, 목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관대거든요. 관대는 내가 욕심이 조금 큰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잘해보려고 나섰는데, 욕심이 커졌는데,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묘월하고는 다르게 진월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관이 들어와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근데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이 되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쉬는 분들 많으시죠?
네,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쉬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나 연애나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활로를 찾아요.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전달의 기묘월에 문을 아예 닫았거나 강제적인 휴업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진월 들어서 조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대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다가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진이 9일, 3일, 그리고 18일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을목이 있고, 계수가 있고, 무토, 이렇게 제가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가 이제 9일이고, 3일이고, 그러면 초반에는 9일 정도 여전히 기묘월에 이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을목은 같은 을목의 운의 영향을 받았을 때좀 약간 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는 비견이니까. 나랑 같은 글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랑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굽이고 얽히고 해야 하는데 같이 휘어지고 같이 경계를 하다 보니 거리가 좀 필요하다. 요즘 이슈잖아요. 서로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를 둘 것. 이것이 바로 9일 동안 을목을 좀 불편하게 하는 기운으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계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냉기가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냉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냉기예요. 구석구석 들어오되 을목에게는 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월의 환경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요. 3일은 후딱 지나가니까 별로 그렇게 체감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게 무토죠. 무토는 내가 써야 하는 기운이거든요. 내가 달려가서 내가 써야 하고 이건 변화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10일이 지나고 나서 18일 동안 무토의 기운을 받게 되면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가 아마 양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보름이 지나서 약 20일 전부터겠네요. 17일이나 18일부터 양력으로 기운이 작용을 할것 같은데 이때부터 5월 5일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실수나 손해 내가 좀 잘해보려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조언이라고 나서서 했는데 이게 안 좋은 파장이 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진월에는 사람들 거리를 두시고 내가 아는 거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나서서 괜히 이상한 일을 말리지 말 것. 이게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잠깐만요. 채팅창 좀 볼게요. 뭐 대화가 좀 오고 갔는데. 아유, 러브타로님 덕분에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을목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병화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일간했고요. 병화입니다. 병화도 역시 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병화 입장에서 경금은 여기 있죠. 요거는 재성이죠. 그것도 편재입니다. 여기가 재성 자리거든요. 그리고 진토예요. 진토는 여기 있죠. 식상이란 말이죠. 그것도 식신이라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으로 적고요. 환경지로 봤을 때는 이 병화는 여름에 가장 왕성한 글자거든요. 여름은 사오미예요. 사오미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그 앞달인 임묘진에서는 왕성한 건 아니고 지금 한참 자라고 있어요. 무럭무럭무럭. 네, 그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진이거든요. 진월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이 나와요. 그럼 이제 좀 뜯어볼게요. 병화 입장에서 편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편재는 내 자리에서 크게 변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재성은 보통 저희가 육친으로 볼때 아버지에 해당하는 일에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운이 남녀 공통으로 그리고 재물을 벌기 위한 활동성. 이게 이제 4월달,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이 머릿속에, 병화일간의 머릿속에 확대될 수 있는 기운이란 말이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로또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갈증이 좀날수 있어요. 병화일간분. 병자도 있고, 병진도 있을 것이고, 병신일주도 있을 것이고 병술일주도 있을 것 많은 거잖아요. 혹시 빠뜨린 거 있더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쨌든 재물에 대한 욕구, 아, 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나는 사업을 좀 더 하고 싶다.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렵지만 돈에 대한, 현금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실 거예요. 활동성,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식신이 들어와 있는 진토의 환경에 놓여 있고 관대지라고 했어요. 관대지는 내 눈을 흐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내 눈을 흐린다. 자,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을목, 그리고 계수, 그리고 무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을목, 계수, 무토로 갔을 때 최종지가 무토잖아요. 예, 무토는 여기 보시면 식신 상관의 자리에 있고, 이거는 이제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재성을 생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재능, 또 실력, 이런 것들을 또 펼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근질근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진월에는 움직이고 싶어 해서 근질근질해요. 병화분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하겠다. 현재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거는 남자분들께만 해당되는 얘기라 그 부분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편제, 움직이려고 하실 것이고 그것은 변화가 크겠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뭔가 좀 더 해보려고 내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받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확장을 해서 더 큰 것을 하려고 무리해서 있는 돈을 끌어서 지금 뭔가 하려고 준비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비를 다 털어서 이 진월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대잖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진월에. 그런데 그게 사업 위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또 뒤에 따를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아, 네. 실시간 처음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하는 실시간은 오늘 처음일걸요? 전자칠판으로 하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어쨌든 병화분들은 이번 달에 많이 움직일 건데 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되도록 조사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진월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눈을 흐리니까. 그럼 또 열게요. 이제 병화를 볼까요? 여기 병화분들도 은근 많으시죠? 이렇게 세 개를 했어요.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도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또 일일이 그려놓을게요. 보시면 정화가 경금을 보잖아요. 여기 재성이에요. 분량이 다르니까 정제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인터죠. 토는 여기 있죠. 역시 식상에 이거는 상관이고요.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는 관대지였잖아요. 이때는 또 달라요. 음량이 이 음간과 양간이 서로 반대로 운동을 하거든요. 얘는 쇠지예요. 보시죠. 정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정제면은 일탈은 못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운적으로 일탈은 못해요. 남녀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로워요. 이성운이 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들어오는 이성운은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쇠지거든요. 환경흐름상 쇠지인데 쇠지는 내가 버린 것을 아까 다른 일관 말씀드릴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대해서 사건 사고를 벌이거나 수습이 안 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수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는 수입에 대한 부분, 특히 급여라던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있죠. 안정적인 수입에서 본인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스카웃, 이것도 똑같은 말이겠네요. 스카웃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퇴사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긴 해도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잖아요. 막상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한테 주도권이 없어요.
나한텐 주도권이 없고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번 진월에 다른 분들은 엄청 어렵고 힘들고 막 갈 곳이 없다고 그러면 정화분들은 안전빵. 일단은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정화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또 흐름을 또 보게 되면은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했죠. 9일, 3일 그리고 나머지 18일 이렇게 흐름이 있고 이것도 역시 상관의 흐름으로 최종 정착지가 될 거예요. 4월 4일부터 이 흐름이 일어나서 이 을목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5월 5일까지 이어지는데 4월 하순부터 5월 5일까지 있는 게 바로 무토의 영향을 정화분들이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무토는 막 불안한 글자가 아니에요. 안정감을 주는 묵직한 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의 덕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잘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큰돈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바라지 마시고 일단 안정적인 거. 가장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안정적이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어렵다, 내가 외롭다,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옆에 도와줄 만한 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쑥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많아요. 정화분들은 그런 인덕이 이번 진월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제 손만 뻗으면 도움받을 만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정화까지 했네요. 이제 토일관들 해드려야죠.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했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 무토분들도 이 영상 부분 또 보실 거니까 또 적어드릴게요. 아, 네, 정화분들 은근히 많으실걸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무토의 입장에서 이 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올해는 특히 또 경경이 붙어서 들어왔으니까 세죠. 이번 달 특히.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힘을 빼는 부분이거든요. 무토가 뽑힐 수도 있어요. 토가 든든한 토가 아니라면. 태어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금이 식상에서 식신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진은 이렇게 이견 같은 오행이고 또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견이라고 적고요. 아까 제가 관대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다른 일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빌어서 사는 토일간이에요. 그러면 병화는 아까 사오미 여름에 가장 왕하다 그랬잖아요. 무토도 마찬가지. 그러면 봄은 여름 앞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가 돼요. 글자 좀 삐뚤삐뚤해도 이해해주세요. 일반 칠판하고 좀 달라서.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와컴 타블렛 저 있어요. 그걸로 지금 쓰는 거예요. 관대지가 돼요. 그러면 식신이 들어왔고 관대지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 진월에는 머리도 엄청 쓰셔야 하고요. 이 무토 일간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 총대를 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 이것들을 거의 500%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런 만한 실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500%를 발휘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누가 일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못 계시는 거죠. 이번 달 자체가 식신이 들어와서. 식신은 바로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재능, 사업성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관대지예요. 관대지인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무토분들은 이번 달 혼자 일하시는 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어서 그려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돌다리도 짚어가면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진월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100%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 것이고 무토분들 상당히 또 영리하고 추진력이 또 짱이거든요.
근데 이 추진력에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번 달은. 진월이 언제라고요? 4월 4일에서 5월 5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 9일하고 3일 빼고요. 뒤에 18일 정도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토의 흐름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앞에 을목이 있고 개수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무토가 18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이 업무적인 거리를 좀 잘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점에 갔어요. 회사 앞에. 커피점에 가서 회사 일을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막 실컷했어요. 막 상사 욕도 하고, 아, 나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달까지는 버티다가 사표를 낼 거야. 이런 아주 남이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심하고 했는데, 하필 뒤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회사 사람이. 그것도 인사권자가 앉아있었다거나 쓱 하고 못 들은 척하고 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관대지를 지금 들고 왔는데, 관대라는 거는 추진력도 짱이고 다 일 잘하는 무토일간이지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진짜 황당한 경우. 말 한마디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가벼운 일상 대화를 식사 자리에서 했는데 그게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애나 뭐 다른 운은 어떨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아, 업무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식신은 여성분들에게는 자식의 운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식의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아이가 어리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이게 관대라는 환경이 들어오는 거니까, 뭔가 일을 벌리다가 주춤주춤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뭔가를 할 거예요. 뭐 가서 뭐 오디션을 볼 거예요. 자식분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잘해라 라고 응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뭔가 확실하게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자, 그럼 무토했고요. 이번에 기토 넘어가 볼까요? 뭐 얘기 안 한 거 있을까요, 혹시? 예, 일단은 타로점 보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뭐 연애운 따로 보고 사업운 따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식신에 들어오면 식신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관성에 들어오면 관성에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색을 열게요. 지금까지 다섯 개를 했고요.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도 또 이 영상 부분 새로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기토 일간분들 봤을 때 상관이고요. 요 진토는요, 겁재라고 적어요. 경금은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여기가 식상이고, 그 다음에 토는 여기 비견겁재 자리이기 때문에 음량이 다를 때 겁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아까 무토와는 반대로 동동을 해요. 그리고 정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정화랑 환경지가 똑같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잘 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겁재지만 이게 이제 쇠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상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토 일간분들이 어머니일 경우, 누군가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 자식의 일, 이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싱글, 저처럼 싱글인 분들은 재능, 실력 이런 것들도 이번 달에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있죠. 상관은 뭡니까? 관을 상하게 하는 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상관으로서 관을 상하게 하는 기능도 있단 말이죠. 그냥 FM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마음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기스 내고 간보고, 또 회사 다니고 있는 기토 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가 있어요.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주변과의 관계. 관이 주변과의 네트워킹 하는 부분을 또 가르치거든요. 주변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총 세 가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진월이잖아요. 예, 진월이면은 이제 먼저 큰 거를 보자면
쇠지예요. 예, 겁재긴 하지만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땐 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재능과 실력을 펼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보살펴야 하는 자식의 일에 대해서도 어떤 일들이 들어오지만 이게 긍정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나를 놀래킬 수 있는 일들이에요. 놀래키고 놀라게 하고 또 당황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자꾸 물어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막 상담을 하시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토일관분들이.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이기 때문에 은근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진월에 해가 나뉠 거예요. 해가 나뉠 거예요.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인 척 했으나 나에게 속셈이 있었던 사람. 이게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퇴지이기는 한데 나한테 도우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우러 오는 게 이게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러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속셈이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일관분들은 이번 경진월에 그것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그 네트워킹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극대극으로 극과극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차단이 된다거나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죠. 선을 긋는 것. 또는 이제 더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되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진에는 상관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글자에서는 물론 을계무로 이렇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언제이냐. 이때가 9일이고 이때가 3일이니까 약 4월 4일에서 출발을 한다면 4월 한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놀랄만한 일도 있고 당황하는 일도 있고 또 알고 보니 내가 접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잘라내야 하는 사람이겠더라. 이런 게 이제 이때 알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문자 들어왔는데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문자 주신 분 아마 방송 보고 보내신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기토분들은 인간관계가 이번에 이슈라는 거. 이 진월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러면 토는 다 했죠. 지금 이제 경금을 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했어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도 또 새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오행 상생입니다. 이걸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경금이 경을 봤죠? 경경경 그것도 이렇게 심하게 봤죠? 이거 비견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일단 뭐 잘 모르셔도 같은 건 비견이라고 합니다. 변줄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를 생해주는 글자이긴 한데요. 무조건 인성이 왔다고 해서 다 좋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은 가을에 가장 왕성하거든요. 기운 자체가. 가을이 언제냐면 신유술이에요. 제가 지금 적은 글자가 신유술이고요. 이때는 진월은 뭡니까? 임묘진의 봄의 가장 마지막 달이죠. 그러면 가을의 반대편 계절이잖아요. 에너지가 왕성할 때는 일단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죠. 경금은 그럼 언제 그 환경지가 될까요? 이 진에서. 반대편 계절이기 때문에 절퇴양지가 됩니다. 이때는 양재라고 적습니다. 호랑이 달이 오면 한번 끊어지는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환경지가. 묘에서는 그 태지라고 해요. 태지. 아이벨 태자를 써서. 그리고 양은 이제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저는 한글 세대니까 한글 적을게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비견이 들어왔다는 거죠. 비견이 들어왔다면 내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또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이니까 친구 가족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또 동업자. 아유, 글자 너무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적을 문자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비견이에요. 비견인데
이분들과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거리 둘 것. 왜 그러냐?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흐름이 경금일간에서 입장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성장시키려고 와요. 그리고 양은 기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인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묘월이 지났고 이제 진월이 온 거죠. 근데 인에서는 방향이 크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묘지 묘월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양지가 와서야 드디어 뭐 미수금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매매권이 잘 안 나갔어요. 또는 어떤 법적인 송사가 걸려 있었어요. 특히 경이 저렇게 심할 때니까 요거는 이제 금융 글자도 되고 법이라든가 이런 글자들도 보거든요. 법이나 경자 써가는 그 날짜에도 들어오는 글자들인데 송사라든가 미수금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일들이 밀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지 환경이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요때 경금일간 분들께 뭔가 확정이 되는 통보가 들어온다거나 결정이 들어온다거나 불확실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진월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을목에서 개수로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무토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을목은 9일 정도, 개수는 3일 정도, 무토는 18일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30일이 똑같진 않단 말이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무토잖아요. 무토는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상생표에 적은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그것도 편인입니다. 도장, 문서, 확정되는 거, 사인하는 거. 그래서 양지의 이 흐름하고도 얼추 지금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불확실했던 일들이 예전보다 가닥이 잡아지고 확실해지고 또 계속 보류됐던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진월에 회사 출근 못 하셨던 분들은 일제히 다 일괄 출근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저희 지금 그 한바탕 집 난리치고 있는 거 이것도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진단키트가 또 만들어지는 방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월에는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진월 보름 근처겠죠? 9일, 3일 합치면 12일이니까 4월 4일에 12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5일, 16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15, 16, 17 딱 칼같이 끊어지진 않으니까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게 보름 정도 지나서 경금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애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비견 안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말 궁금하시면은 개인운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경금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신금 볼게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이걸 또 적어드릴게요. 매울 신자입니다. 자, 보시면 같은 금인데 음량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겁재라고 적고요. 토죠. 아까처럼 인성이죠. 요거. 근데 음량이 다르거든요. 요거 이제 정인이라고 적습니다. 정인이라고 적고 경금하고는 또 이게 달라요. 운동하는 게 딱 반대거든요. 그래서 신금의 입장에서는 경사묘라고 해서 들어갈 입, 무덤 묘자를 써서 입묘지라고 합니다. 이 진에서는 사실 임묘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천간 글자가. 지금처럼 신금도 임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수도 임묘가 됩니다. 여기가 임묘지입니다. 네, 임수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할 거니까. 되었습니다. 자, 임묘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일단 들어왔죠. 겁재는 뺏는다는 뜻이거든요. 겁탈한다. 뺏는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 뺏는 기운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아까 비견 언급드렸잖아요. 이거랑 한 세트예요. 내 주변 사람들. 그런데 경쟁하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수험생은 같은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직장은
직장 상사. 상사나 거래처나 동업자나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한 팀 동료들. 이분들도 겁재가 되겠죠. 그러면 반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겁재운이라고 적어놨지만 경쟁을 다 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사회에서 지금 같이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이번 진월에 아마 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경, 경, 신. 때끼리 막 지금 부딪히죠. 이거 다 금이거든요. 위에 있는 글자들. 얘도 금이고. 신금은 매섭잖아요. 그래서 매우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자의 이 신자진의 자진합으로 인해서 수기운이 지금 현재 굉장히 냉기가 커져요. 그리고 진월도 을목, 개수, 또 아이고 술 적을 뻔했어요. 무토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결국 무토로 가게 될 건데 이 무토의 흐름은 인성이에요. 신금분들도 이 인묘는 못 되는 게 아니라 음간에서 보는 인묘지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밖으로 활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모여요. 활발하게 막 외부로 돌아다니거나 경쟁을 하려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예민한 관계. 이번 달은 서로 예민하고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자유로운 분위기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금분들은 이번 달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예민할 겁니다. 특히 4월 보름이 넘어가서 하순부터죠. 하순부터 5월 5일까지는 예민하고 감시하는 체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업체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싸워야 하는 일, 경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혈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끄러운 싸움이 예상되지 싶습니다. 진월에. 그리고 인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어디에 무덤에 묻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이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 뭐 그동안의 어떤 그 일적인 결과, 뭐 성과들, 일을 해놨던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들을 내가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다 들여다봐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를 열람을 해야 하고 또 일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일괄 집계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월에는 작년부터의 자료까지 다 뒤져가지고 인묘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총계를 해서 진월에 뭔가 만들어서 내가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이고 로봇타라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견뎌주세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자, 신금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이번 달 진월에는 뭔가 많이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후에 냉기 때문에 또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안전하진 않아요. 이번 달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안전한 달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아마도 중순이 넘어가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눈매 자체가 파란빛이 나올 수 있어요. 주변에 신금분들 있으면 좀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좀 긴장 푸시라고. 속사정은 매우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금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수일간 또 해야 되겠죠? 자, 또 열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임수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는 지금 보시면 글자가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뭐 메시지가 지금 왔는데 잠깐만요.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임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상승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지금 금이 들어왔죠. 네, 음양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진은 여기 토에 있죠. 이건 관성입니다. 관은 관인데 역시 음양이 같아. 편관이라고 적고요. 이 임수는 겨울 글자, 즉 겨울에 왕성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해자축 때 가장 왕성하고요. 해자축 겨울 다음에 오는 게 임묘진이잖아요. 그게 봄입니다. 그러면 왕성할 때 다음 단계니까 병사묘에 이르겠죠. 아까 신금과 임수가 임묘되는 글자가 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묘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또 양간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임수 입장에서 편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성이니까 보통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헤어졌던 어머니를 뭐 다시 만난다거나 어머니에 대한 일이 마무리가 된다거나 매듭이 지어진다거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이제 학업운이라던가 또 매매운. 매매운은 현금으로 만드는 일 아니에요. 아파트 팔릴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현금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재성이 들어온지를 보는 거고요. 이거 학업운이라든가 매매운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업운 안에 시험운도 들어가 있겠죠.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힘드셨던 임수분들, 나는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인성도 어떤 계약에 관련된 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번 진월에 들어왔고, 흐름은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고요. 크게 을모, 개수, 그리고 무토.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무토가 나머지 18일. 요렇게 흐름이 갈 텐데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바로 무토의 흐름입니다. 무토는 여기 관이잖아요. 그것도 편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5일까지는 이 무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크게 이동하실 일은 없어요. 큰 이동이나 큰 변화는 어렵습니다. 이번 달 임수분들도. 그리고 임은 치우쳐져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금 보시면 본인이 임묘를 하는 달을 만났잖아요. 역시 계약이라던가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부분들이 잘 풀리지는 못해요. 이건 양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업, 매매운, 시험, 계약, 어머니, 예, 어머니와 어떤 재회, 그리고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보살펴주는 조상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분들과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이번 지금 외출 금지가 풀리면, 예,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지금 자택, 지금 치과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진월에 만나기로 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속 잡아놓으신 분들. 그래도 월 하순에는 풀리겠지. 근데 이게 또 보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임수분들이. 그리고 학업이나 매매운도 마찬가지. 학업은 시험이나 개강일자겠죠. 예, 실제로 이제 미루다가 진월 하순이 되어서야 학교를 갔는데 이거 완전 헬게이트인 거예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임묘가 된다는 말은 잘 안 풀리고, 그렇다고 뭐 퇴사를 한다거나 회사 같으면, 학교 같으면 자퇴를 한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때려치울 수 있는 운도 아니고 일단은 버텨야 하는 거. 그러면 임수분들은 이번 달 상당히 버티기, 존버라고 하죠. 버텨야 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전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금전운도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으면 예전에 그 벌어놨던 거, 적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진월에 깨시는 게 좋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금전운도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비상자금을 좀 운영을 하시고요. 나중에 또 돈은 벌면 되니까 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전운은 좀 어둡습니다. 모아놓은 돈, 그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공부가 잘 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환경 자체가 임묘지이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머뭇머뭇해요.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임수분들은 크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때 앞에보다
이 뒤에 가서 즉 보름부터 5월 5일까지 4월 15일 이후부터 5월 5일까지예요. 이때가 무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눌리는 일이 많아요. 편관이라서 눌리고 억압받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신사월 올 때까지는 좀 버텨주십시오.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남았죠. 계속 볼까요? 아, 이렇게 다 했네요, 벌써.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 또 계실 거니까 또 이렇게 상생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계수가 경금을 받죠.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정인입니다. 네, 그리고 진월 있잖아요. 진은 여기 있죠. 관성이죠.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수는요, 방금 전에 임수하고 또 웅동을 또 반대로 해요. 절태양의 양지거든요, 이 진이. 지금 한번 보시면, 정인이 일단 들어왔죠. 그러면, 금금이잖아요. 정인이 들어온 연도에 지금 또 정인이 들어온 달이죠.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맞아요. 하지만 계수들 중에서도 약한 계수가 있고 강한 계수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계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운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구를 다 따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시면 계수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늘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글자를 따로따로 떼보시면요. 이게 위에 있는 뚜껑 글자잖아요. 이 뚜껑 글자를 빼면 하늘 찬 글자가 남아요. 그래서 계수분들이 상당히 영리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부적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삶의 그 고통 자체가 남들과 크게 자체가 좀 달라요. 많이 크게 겪고 또 정신적으로 영리하시고 현실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 좀 저희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처세술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계수를 달고 있는 분들 중 이분들이 이번에 경진월을 지금 맞아들이셨네요. 그러면 진토가 지금 양지라고 했잖아요. 양지는 양지인데 이분들이 겨울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 해자축 겨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봄이 왔단 말이에요. 달 자체가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 달이 왔고 여기 이제 목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목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방향을 트는 방향입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르는 거니까 불안 요소는 떨어졌어요. 이번 달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실 거고요. 안정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정인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라는 것은 계약, 사무실 계약도 있겠죠. 직장에서의 연봉이라던가 또 지금 잠깐 휴업을 하신다거나 반강제로 가게 문을 닫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계약뿐만이 아니라 가게를 팔기 위해서 내는 매매건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하순이 되면 조금 활로가 생겨요. 막혔던 활로가 생기고 움직임이 없었던 분들은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즉 출장을 못 갔던 분들, 비행기 티켓도 막혀 있고 해외는 조금 따라봐야 돼요. 해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내 이동. 국내 이동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진월 하반기에 가서 오름부터 5월 5일 사이에 5월 5일로 가면 갈수록 활로는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수의 운동성으로 변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 계수가 그동안 묶여 있었다면 이 진월의 하반기 가서 즉 15일 이후부터 5월 5일 사이에 방해물들이 치워집니다. 다만 금전운은 좀 어두워요. 내가 돈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간별 4월달 경진월 끝냈습니다. 어떠셨나요? 소리가 혹시 툭툭 끊기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필요없는 앞부분 좀 잘라가지고 올릴게요.
네, 올리고 타임라인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타임라인에 그 숫자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본인 보고 싶은 일간 부분으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4월달 저희 힘내봐요. 네, 4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또 뵐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